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지난주에 대구 경북 지역의 경기 침체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의 중추도시인 구미의 경기 침체 현황과 원인 그리고 경제 살리기 해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과 치솟는 환율을 보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시는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희 금호공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충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구미 경제를 얘기하려면 구미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 이런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김충화 팀장님. 네. 이제 구미는 이제 어떤 수출 경제 지역입니다. 수출 때문에 생산을 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을 늘리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창출되는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 현황 그리고 이제 생산 현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구미 지역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367억 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습니다만 2018년에 다시 259억 달러에 그치면서 감소세로 다시 전환하였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구미 지역의 주력 업종인 그 전자 제품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국별로 대상 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 감소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도 이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그 2014년에 29.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만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16년에는 28.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부진 원인으로는 구미 지역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어떤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이 수출 지역이 이제 중국, 미국, 동남아 이렇게 있는데 중국, 중남미, 동남아, 일본, 중동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김다루 부장님. 예. 수출이 줄고 따라서 생산이 줄면은 그만큼 공장 가동률도 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근로자들도 좀 불안해하실 거고 그 공장 가동률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구미공단의 가동률이 2014년 같은 한 80%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한 60%, 70%를 네. 보이고 있어 그만큼 구미공장의 가동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걸 네. 막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나마 50인 이상 기업들의 그 가동률은 그래도 좀 낮습니다. 네. 그렇지만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30%대를 보여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률이 낮아지면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러면은 임금도 줄어들 텐데 예.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나가거나 예. 아니면 그 기업주가 근로자들을 내보내는 예. 그래서 근로자 수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용 그 현황을 또 조사해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정점을 찍어가지고 한 10만 2천 명이 고용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들어서 고용이 또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올해 2월 달에는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8만 9,997명이고 또 3월에는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 3월 네. 같은 경우에는 8만 9,145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도 좀 줄었죠? 예, 인구도 이제 저희들이 그 구미시로 승격되는 거죠. 1978년 2월 15일에서부로 구미시가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네. 그 당시에는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서 가지고 한 16만 6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4월 달까지 보면 42만 명을 약간 그 상회하고 있는데 네.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만 명이 넘었었는데 2017년까지만 해도 27년, 예. 97년 같은 경우는 43만 명은 넘지는 네. 못했습니다. 네. 넘지는 못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았었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가 시의 인구가 좀 감소하는 이유가 구미공단의 경기하고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42만 명 선이고 그 맞습니다. 몇 년 동안에 한 만 명이 줄었다 예.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수출이 줄고 줄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근로자 수가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이제 구미가 갖고 있는 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구미가 이제 삼성전자의 모바일 그 주력 생산기지고 또 LG 디스플레이의 그 디스플레이 주력 생산기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1, 2, 3, 4, 5, 6 공장이 있는데 5, 6 공장만 가동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생산을 하지 않는다. 그 이후는 파주로 간 것을 우리가 다 예.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예. 1공장에서부터 4공장까지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품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은 5공장, 6공장인데 예. 5공장, 6공장에서도 LCD하고 OLED 겸용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세대부터 그 이상의 그 공장은 파주로 이전한 예. 상태이고 예.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중심은 파주에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모바일 현황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모바일도 결국 뭔가 옛날에는 그 디스플레이 저 모바일이 구미에서 네. 제일 처음에 생산했을 때 100% 생산을 했지만 네. 지금 글로벌 해외 생산 기지라서 제일 네. 큰 것이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생산하는 걸로 있고 구미에서는 네. 4에서 5% 정도 네. 프리미엄급을 이제 계속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주력 대기업 공장의 생산을 적게 하니 뭐 그만큼 이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근로자 수도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구미산단은 한마디로 이 신산업으로의 그런 그 산업 구조를 변신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산업도 지나고 생로병사를 하는데 네. 그런 변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주력 산업이 됐던 그 휴대폰과 네. 디스플레이 산업에 네. 이제 주력을 하다가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외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대체할 만한 그런 업종을 준비를 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구미산업단지는 대기업 계열 구조형 하청 구조입니다. 네. 또 하청 회사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대부분이 인가공수진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키려면 네. 중소기업이 R&D 역량을 강화시키고 비즈니스 네. 역량을 강화시켰어야 네. 되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선진국처럼 생산과 R&D와 비즈니스가 같이 네. 이렇게 균형을 갖는 그런 네. 구조로 가졌어야 되는데 네. 생산 위주의 공단이었다는 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 주력 산업이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됐고요. 네. 예, 5G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신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다각화하고 네. 네. 예,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변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5G 시대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네. 뭐 3월 인터넷 또 이제 4차 산업을 좀 그 우리 구미에 맞는 그런 예, 국방 IT 산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네. 스마트 기기 이런 쪽의 신산업으로 우리가 네. 변신을 꾀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네.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주력 상품이 단조롭고 예. 그 단조로운 상품조차도 예. 이제 대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 예. 생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R&D 기능이나 비즈니스 기능이 없으니까는 예. 같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애초에 업종을 다각화한다라든가 신산업으로 발전한다는 역량 자체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그 뭐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 위주의 임가공 산업에 불과하다 보니 예.
그렇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김다로 부장님, 네. 네, 그 직접 기업의 상황을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들 바로 옆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성현 교수하고 좀 동일한 것이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미 산단은 조성 5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조성인 제일 처음에 LG, 삼성, 뭐 도리, 뭐 코롱 인더스트리 이러한 대기업들이 앵커 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 따르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동반 진출해 가지고 눈부신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그 생존 전략에 따라 그 경쟁 우위에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권하고 글로벌 해외 생산 기지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중견 기업들 하청업체들은 어려움이 그 가중되겠죠. 인력이 감소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대기업들이 이제 하청 중소기업들을 책임져 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종도 그 공단 조성 시에는 전자 섬유 업종에 돼가지고 국한되었으나 지금은 업체 수에 있어서는 한 기계 업종이 한 44%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동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는 전기 전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섬유, 건설, 기계 이런 업종이 다방면으로 그 포진되어 있고 어느 한 업종이 불황이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단일 업종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황에 직격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도 더욱더 구미 공단의 업종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업종 다양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존의 그 대기업 구미에서 생산 역량을 확대시키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해외 이제 공장을 짓는단 말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또 어떤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역량을 확대하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렇지 이제 대기업들이 글로벌 해외 생산 지기지를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영 환경의 변화가 많이 따르고 있고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관계, 특히 노사관계죠. 노동조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뭐 부지 문제라든지 법인세이나 이런 세금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근로조건을 영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자, 우리 팀장님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미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한 두 가지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이나 LG 등 소수의 대기업에 이제 크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매출액을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의 어떤 요구라든지 수용에 부합하는 생산 라인을 갖출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혁신 역량 자체가 좀 이렇게 약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미의 주력 산업 자체가 이제 전기전자인데 휴대폰하고 이제 LCD로 이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체가 이제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그런 약간 좀 노후화된 그런 그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많이 이제 경쟁력이 높아져서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추월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력 업종 자체가 성숙기에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라든가 업종 같은 것들을 신성장 산업, 지식 집약 산업 쪽으로 이제 그 전환하고 했었어야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경직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자, 이 전기전자 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은 예견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종도 다각화해야 되고 4차 또 산업에 맞게 이제 고도화해도 기술 혁신도 해야 되는데 다 예견돼 있었던 것인데 왜 준비를 그동안 안 했는지 그 혁신의 골든타임을 왜 이렇게 놓쳤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이제
각종 데이터를 네네. 경제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이 갑작스럽게 중국의 어떤 그 추월 이런 부분들이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습니다만 그 스피드 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대응을 이렇게 금융 지역 기업들이 이제 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금융 지역 기업들이 이제 전기전자를 주력으로 하다가 네. 업종 다각화를 한 부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도 그 전환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자동차의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업종 다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혁신 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는 R&D 기반을 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구미 지역에 이제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본사라든지 R&D 기능 자체는 수도권 경기 네. 서울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미 지역 자체는 이제 단순 조립하는 위성 산업 단지 그런 기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 전환을 하고 업종 다각화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려면 1차적으로 R&D 투자를 네. 해야 되고 R&D 네. 투자를 하려면 이제 그 연구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자체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다로 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결국 기업, 대기업에서 R&D 투자를 하고 혁신 성장을 꽤 해야 되는데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예. 구미산단은 사실은 그동안 단순 생산 기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구미산단의 그 매출액 대비 그 연구개발비 5% 이상이 그런 기업들이 그 뭐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개사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대기업의 단순 하층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물량만 맞춰주면 이러한 하층 기업에서는 기술 개발을 등한시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즉 B2B 시스템이 아니라 B2C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도 과연 이러한 좀 한계점을 많이 깨닫고 있어 자체적으로 많은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네. 보면은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 부설연구소가 그 자체 부설연구소가 한 179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10여 년이 지금 현재 오늘에는 한 400여 개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도 나름대로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자체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는 많이 일단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자, 두 분 패널 말씀 들으셨죠? 예, 예.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오셨는데. 예. 네. 또 구미 3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그동안에 12대 전통 산업에 너무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네. 그 기계, 자동차, 조선, 뭐 전자 네.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한 80%가 이제 거기에 몰두했었고요. 그 기간이 20년을 계속 그냥 그대 고착 상태로 그런 변화가 없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그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너무 오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 산업이 고성장을 했으면 좋은데 이제 2000년대 초기보다 자꾸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 붕괴되고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변화에 맞는 신산업으로 변신을 하지 못했다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혁신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말씀을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산업 생태계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게 그 추격형 산업 생태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단순히 선진국의 좋은 기술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개선해서 이게 발전해왔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더 이상 이렇게 배울 만한 기술이 없고 예. 그 정체되다 보니까 예. 이제 당황하게 됐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어떤 신상을 육성하기 하고 크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신산업형 산업 생태계로 조성이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의 생태계 조성하는데도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예. 예, 좀 대처를 못했다는 네. 그런 점입니다. 예. 네, 단순하게 말하면 대기업에 너무 의존했고 안주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교수님이 그 금호공대하고 예. 예. 그 구미 지역의 기업들하고 예. 그러니까 예, 무슨 혁신을 하든지 간에 예. 그 연구자들과 예. 기술자들이 결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산학연 연계 예. 시스템이 예.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조성돼야지 예. 혁신도 꾀하고 그랬는데 예. 그동안 이제 꾀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떤가요? 구미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산학연 예. 연계 시스템. 예. 네. 나름대로 금호공대를 예. 예를 들어서 예.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예. 뭐 나름대로 산학연 연계 협력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예. 근데 여전히 그 대학을 보는 산업체의 시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화에 쓰여질 수 있는 유용한 실용 연구가 잘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네. 하는 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그런 시야 같습니다.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대기업에 비해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대체해 줄 그런 곳이 바로 대학과 연구기관인데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겉으로는 산학연 연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 산업체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결국 그동안은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산학연이 결국 따로 국밥식으로 네. 미스매칭이 됐다는 네.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산학연에 같이 연계 협력하는데 이런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네. 그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와 예,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구미 인구가 만여 명 줄어들었다면 그 줄어든 인구의 그 가장 그 주요 연령대는 젊은 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통계 네. 자료는 자세히 못 봤지만요. 네. 전에 네. 이제 작년에 구미시 청년 정책 그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한번 통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43만을 갔다가 42만으로 줄였는데 네. 중요한 거는 내부적으로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젊은 층의 청년 네. 인구가 한 해 평균 2,500에서 한 2,800명 네.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나이 드는 노령화 인구는 자체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네.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아. 이제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일할 수 있는 우수 인재들이 이제 지역에 머물면서 네. 그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잘 이제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연구개발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업에서 직접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기업들의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구미에는 이제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금호공대를 비롯해서 그 경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네. 한국폴리텍대학 또 네. 전체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이 네. 구미전자공구하고 금호공구인데 또 우리 저희들 기능 인력을 또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상공에서 주축이 되어 그 과정을 저 폴리텍대학 의뢰해가지고 심사를 네. 했는데 네. 폴리텍대학의 당의 기능 과정뿐만 아니라 기능사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양질의 기능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업체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특히 그 중소기업들의 그 포커스가 맞춰질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최도 애로사항은 제일 첫 번째가 매출 감소입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세 번째로 애로사항이 뭐냐. 항상 떠오르는 것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고급 인력들은 많이 나오는데 왜 중소기업들은 항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라면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게 서로 간의 미스매칭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은 그 뭐 급여가 많은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든 대기업 또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대기업에 맞춰줄 수 없고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미스매칭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급 인력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미에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을 해서 정주 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팀장님. 네네. 혹시 코멘트. 예, 제가 볼 때 산학연 연계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구미 지역 자체에 그 산학 협력을 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종합대학이
금호공대하고 이제 경운대학교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개의 종합대학 정도밖에는 지금 종합대학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 구미 지역 중소기업들의 그 수많은 어떤 산학협력 활동 요구에 일일이 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대구에 있는 그 종합대학들이 많으니까 네. 그쪽하고 산학협정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접근성에 이제 한계도 있고 네. 일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거리 부담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자문 자체가 그 산학협력 자체가 주로 이제 기술 자문이라든가 경영 컨설팅 수준에 아직까지 좀 머무르고 있다. 네. 실질적인 어떤 기술 개발, 공동 기술 개발이라든지 네. 뭐 마케팅 개발, 뭐 기술 이전 네.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산학 협력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자문 정도에 네. 그치는 그런 점이 좀 한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학연 연계 시스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기술 개발을 하든 또 인력을 배출하든 또 네. 벤처 기업이니. 예, 어떤 사업을 일으키든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자금 예. 지원이 돼야 예. 될 텐데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 과거에는 그 경제 성장의 대기업 주도였었습니다. 사실 네. 대기업은 뭐 자금을 조달하는 데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없는 이렇게 그 성장 급속한 변화 시대에 이럴 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중소벤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중소벤처 기업은 사실 자금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 생태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의 그 경제를 주도할 그런 상황은 중소벤처 기업, 강소 기업,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지 네. 앞으로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 금융, 벤처 펀드, 엔젤 투자 이런 금융 지원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에서 현재 포용주 혁신 성장으로 이제 궤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혁신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서 대출과 정책 금융, 벤처를 한 200조 정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발맞추기 위한 그런 중소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성장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하기까지 많은 대폭적인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실패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그 이제 지원이 보다는 성공한 쪽으로 가는 네. 그런 쪽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응원하고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도 대출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그런 금융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도 네. 지금의 어떤 위기 극복과 네.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데 큰 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이 부분 네. 말씀하실 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벤처 창업이나 아니면 벤처 기업을 이제 육성하고자 할 때 또한 이제 시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가 이제 자금 지원의 어려운 부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이제 창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현재 시스템을 보면 벤처 캐피탈의 70% 80%가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벤처 캐피탈 여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주로 지원하는 업종 자체도 주로 ICT라든지 네. 게임, 뭐 의료, 유통 서비스 이런 쪽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부분에 대한 벤처 캐피탈 지원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그 지방에 있던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금융기관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창업하고자 하는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청년 벤처 기업들의 그런 좋은 사업 기회가 네. 사장되지 않도록 그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지원의 취약성이 서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하긴 한데. 네, 네, 네. 지원하는 사람은 뭐 이익이 있어야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벤처 캐피탈 자체가 네. 굉장히 리스크가 네. 그 많은 부분에 사실은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수익성이 담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일반 제1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은행들이 알아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그 벤처 기업이나 창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엔젤 투자자, 네. 벤처 투자자를 뭐 집중적으로 그 지방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뭐 서울에 가서 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를 네. 한다거나 이렇게 네. 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벤처 투자자들이 그 지방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네. 조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해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 나오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나온 해법이 실효를 뭐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네. 왜 이럴까요? 기존의 해법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걸 좀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또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해법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기존에는 사실 이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도하니까 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나 분석을 진단을 잘하고 네. 또 지원도 예,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네.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구미산단은 지금 아주 위기의 비상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비상경제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이 정부 차원에서 구미형 일자리 창출 네.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이렇게 그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 지역 지정 검토도 한번 네.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조치는 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 있고요. 아사직전의 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긴급한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네. 기업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긴급조치가 필요한 네. 부분이 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앞에서 많은 그 진단을 네.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산업의 진화하는 신산업으로 우리가 변신을 못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국민공단은 그 제조업의 성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시범단지라고 조성해 본다든지 네. 앞으로 5G 테스트베드가 국미로 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조성을 통해서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자금을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시장이 어려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외국에 나가 있어도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해외 이전에 귀환할 수 있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 그 기업들을 이전 비용이라든가 왔었을 때 여러 가지 네.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성공을 해서 네. 성공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공단의 경우에 지금 분양이 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차라리 그러면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중소 벤처 기업 네. 단지로 한번 조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면은 네. 그 지금까지 어떤 그런 해법들을 좀 개선하고 네. 좀 더 나은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단기적인 네. 처방 지원책 네.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대책 해법 네. 주로 이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 기업의 입장에서 네. 그동안 그 나왔던 그 해법들.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예. 또 진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예.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경제를 그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고용을 늘리고 또 지방 경제의 세수를 늘리고 예. 이런 것이 제일 큰 해법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 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단을 조성만 하면은 기업들이 유치되기만을 기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구미 3단이 그 조성될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에서 조성된 면도 있지만은 네. 구미는 자연 환경이 좀 다른 데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업 용수가 풍부하다든지 네. 또 아니면 단단한 하강암을 그 안반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 그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네. 경박 단소한 우리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60년대 70년대 관주도의 기업 유치는 이제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네. 기업은 이제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있는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과 네. 글로벌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구미 5단지는 283만 평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분양률은 한 25%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호하는 그 고수준도 공업용수 시설이라든지 네. 또 지금 현재 입주 업종이 7개 업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16개 업종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네. 그러한 요구들을 잘 들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전략이 지방 전지를 네.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네. 큰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결국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최첨단 산업 육성, 거기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통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유치를 위한 혜택을 주고 예. 세제 혜택이라든가 예. 그 기반시설 제공하고 이것만 갖고서 진짜 그 신산업 육성, 첨단 산업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이 반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기업 부설 뭐 연구소라든지 네. 또 기업들이 원하는 네. 그 지방 그 연구개발 특구 네. 뭐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고 네. 또 구미에는 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지만은 네. 센서 산업 같은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네. 좀 빈약합니다. 네. 그 센서 산업 단지라든지 네. 이러한 산업 단지 4차 산업에 버금가는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할 네. 수 있도록 또 네. 관계기관에서 많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네. 4차 산업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진짜 그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우리 구미 기업들은 나름대로 뭐 많이 그에 대해서 대체한다고 하지만 아직 좀 예. 위협한 점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연구 인력을 좀 늘리든지 네. 연구 개발비를 뭐 비약적으로 좀 늘려가지고 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기술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팀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제 기업 유치 위주의 활동이 네, 네, 네. 그동안의 경제 살리기 해법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기조는 네, 네.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을 좀 더 잘 유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마련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 처방도 해야 되는데 신산업 육성, 기술 혁신 여기에 대한 이제 해법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네. 신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 신성장 산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네. 뭐 그게 가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어떤 신성장 산업을 종사하는 그런 기업 대기업들이 수도권하고 어떤 지방 간의 어떤 그런 격차 뭐 네. 정주 여건 이런 거 때문에 지방에 잘 내려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뭐 대기업 유치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존 기업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신성장 산업으로 유도하고 네. 뿌리 내림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혁신성장의 가장 큰 출발점은 저는 이제 R&D, 역시 이제 R&D 네.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R&D 투자가 또 잘 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를 잘 하고 네. 유치를 해서 양성을 해서 네.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R&D 여건 자체가 대구, 구미 지역의 어떤
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네. R&D 투자 여력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러니까 영세한 중소기업들끼리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M&A 시장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네. 일단 기업들 간의 어떤 규모를 키우고 덩치를 키워서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다음에 R&D 투자 여력을 좀 늘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기술, 하나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융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네.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R&D 투자 어떤 네트워크를 잘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들 간에 네. 서로 본인들이 가진 어떤 강점과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네. 새로운 기술들이 태동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연구 개발인데요. 자, 시간이 다 돼서요.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좀 더 참신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또는 뭐 다른 제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주력 산업들이 이제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기존의 주력 산업에 안주하고 고집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해왔던 구미산단의 위기는 구미산단의 위기를 넘어 대구 경북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산업도 끊임없이 생로병사하며 변하게 됩니다. 임시방편의 어떤 대책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적인 어떤 해안도 필요하고 현미경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도 진단해서 개선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다로 부장님. 예,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구미 경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구미 하면은 또 구미 공단을 생각하고 또 구미 공단을 하면은 구미 공단이 어렵기 때문에 구미가 다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제발 버렸으면 합니다. 그래도 구미산단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면 벌써 강산이 5번이나 바뀐 긴 역사입니다. 그만큼 구미 그 공단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방산업, 탄소산업 등을 꼽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좀 찬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요. 또 산단공에서는 노산단의 그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요. 구미의 그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뭐니뭐 해도 우리 기업들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길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친기업 정서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이 똘똘 뭉치면 구미 경제의 옛날의 영광을 분명히 다시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김충화 팀장님. 예. 지금 구미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 침체도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 구미 지역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그런 원화창 그런 수직 계열화에서 탈피해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해서 수출 시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삼성이라든지 LG가 구미 지역을 떠나서 여계로 이전한 부분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유치 실패 사건에서도 보듯이 정주 여건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주 여건을 잘 개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 지역이 일하고 살고 일하고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에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기전자산업의 메카였을까요? 이 전기전자 제품의 지역 생산단지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구미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가 온 것이 아닐까요?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려도 이제는 연구개발 등 제대로 된 해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